안녕. 오늘은 네버랜드의 귀여운 장난감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특별하게 자리를 마련했어요. 그럼 저와 함께 이 귀염둥이 친구들을 만나러 떠나가 볼까요? 고고! 첫 번째로 만나볼 제품은요, 신나는 판다 워킹 토이라는 제품입니다. 에버랜드의 귀염둥이 마스코트 러바오를 똑 닮은 인형이죠. 옆쪽에 보시면 여기 플래스 히얼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. 그러면 이 판다송에 맞춰서 이 귀염둥이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여러분 앞에서 재롱을 부릴 거예요. 오구오구 너무 귀엽죠? 두 번째로 만나볼 제품은요, 신나는 판다 통통이라는 제품이에요. 판다 뒤쪽을 열어서 여기 본체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판다 테마송에 맞춰서 이 통통이가 여러분 앞에서 통통거리면서 춤을 출 거예요. 통통 튀면서 춤추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? 세 번째로 만나볼 제품은요, 판다 탈출 룰렛입니다. 짠! 박스를 뜯으면 귀여운 판다 인형, 판다 인형이 들어갈 통, 그리고 파랑색, 주황색 칼 각각 12개씩 24개가 들어있어요. 그리고 여기 칼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도 들어있네요. 먼저 판다 인형을 통에 넣어주시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. 그럼 판다가 가만히 들어가 있겠죠? 그러면 사정없이 칼을 찔러주시면 됩니다. 이거 진짜 무섭다. 왜 안 돼?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제품은 판다 하트 피라미드 리퀴드 타이머입니다. 위에 있는 판다는 앙증맞게 앉아있고 밑에 있는 판다는 물에 떠다니는 게 너무너무 귀엽죠? 바쁜 일상 속에서 안구정화는 물론 왠지 모르게 마음의 여유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이 아이템 아닐까요? 저도 하루에 한 번은 이렇게 뒤집어 놓고 명상의 시간을 갖곤 합니다. 여러분처럼 귀엽고 깜찍한 판다 왕구템과 함께 집에서도 에버랜드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? 그럼 안녕!